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제가 처음에 1월에 여러분과 처음 만나서 이런 컨텐츠를 했었는데 겨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연한 봄이네요.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딱 돌아다니기도 좋고 그런 날씨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돌아다니진 않고요. 바로 여러분에게 언박싱을 좀 해드릴까 했었는데 제가 언박싱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냥 꺼내가지고 이렇게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에 대해서 정말 얼핏 딱 보고 제목만 딱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것을 탈피해가지고 제가 미리 꺼내보고 차례라도 한번 좀 보면서 아 이런 책이구나 라고 해서 조금 더 자세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언박싱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박싱해서 잠깐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카메라가 올려져 있는 바로 여기가 박스였거든요. 아, 여러분 저기 보이시는 저 산이 인왕산입니다. 인왕산 좋죠? 네. 자, 여기 언박싱을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자, 요 박스에서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요렇게 박스를 개봉을 했습니다. 앞에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네요. 자, 요런 도서들입니다. 이제 제가 차례라도 좀 본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승리, 패배, 그리고 교훈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미식축구 코치입니다. 미식축구 선수의 길로 들어서긴 했는데 선수로 뛰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큰 성취가 있었던 건 아닌데 코치가 되면서 수석코치로 통산 249승을 거둬 미식축구 역대 8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뭐 NCAA 역사상 6개 팀을 이끌고 볼경기에 출장한 유일한 코치, 4개 팀을 모두 시즌 최종 순위에서 전국 20위 안에 올린 유일한 코치로 불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성적 안 좋은 팀 같은 것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항상 어느 선 위로 올려놓는 그런 코치인 것 같아요. 축구로 치자면 누가 있을까? 무리뉴 감독? 근데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아니면 한국으로 치면은 예전에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가 성적 안 좋은 팀을 항상 어느 선 위에 올려놓는 걸로 유명했었죠. 네, 그런 식의 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 이제 미식축구가 좀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이름도 낯설고 그렇지만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인생에 꼭 필요한 네 가지 해가지고 이걸 정리한 겁니다. 승리, 패배, 그리고 교훈. 그러니까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는다. 경기의 승패는 준비 과정에서 갈린다. 경기는 준비된 동작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선수를 육성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그 통찰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데이터 과학자의 사고법. 사실 이 통계라는 건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차례를 보니까요. 그런 통계에서 나오는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소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밌게 주제별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2년차 징크스는 왜 생길까? 왜 내 차선만 막히나요? 로또에 당첨되는 법? 로또에 당첨되는 법을 알면은 이런 책을 쓰지 마시고 그냥 로또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재밌게 풀어주시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2년차 징크스 이런 것도 1년차에 엄청 잘한 선수가 2년차에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평균이 이 정도인데 평균이라고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땐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는데 1년차에 잘했다는 얘기는 평균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균만 해도 1년차보다 못하니까 그런데 평균 이하가 되면 더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거 이제 2년차 징크스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평균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라든가 통계에 대한 재밌는 얘기들을 소개해주는 책이라고 보입니다. 네. 손정희 투자대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손정희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라든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래산업에 대한 어떤 통찰?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봐도요. 네, 빽빽하죠. 그래서 산업별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통찰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소프트뱅크 그룹의 산업 전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잖아요.
한국의 쿠팡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랬었는데 쿠팡이 또 뉴욕에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한몫 단단히 챙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부럽다. 네. 아닌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한 10개 투자해서 9개를 실패하고요 한 개만 잘 돼도 그 한 개가 한 20배를 벌어주니까 나머지 9개 투자 실패한 것을 벌충하고도 남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데 혼정이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의 스케일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볼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 산업에 대해서 통찰이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맨날 그러신 분들이 와가지고 투자해달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 세계적으로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면 확실하게 어떤 흐름이나 방향 같은 것들은 알 수 있는 여지가 정보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래의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대전환의 시대라는 책이 있네요. 대전환의 시대. 짐 로저스요. 이분 정말 한국에서 책 많이 내십니다. 지금 보면 거의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분 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들이 항상 상위권, 베스트셀러 상위권에서 보이는데요. 아, 책 내서 돈 많이 버시네요. 이분이 예전에 세계 3대 투자가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뭐 지금도 그러실 수 있는데 이분 하시는 얘기는 좀 비슷비슷해요.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기회가 있긴 하지만 한번 푹 떨어질 것이란 얘기는 했고요.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도 2020년부터 21, 22년 이런 정도 되면 한번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찾아온다라는 대폭락이라는 걸 계속 예언을 하셨고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그런 것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한파예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특히 통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통일 관련 산업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다. 뭐 이런 것으로 굉장히 한국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통일이 된다라는 전자에서 한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다니시죠. 네. 자, 아마도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요.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 책을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보시면요. 좀 얄쌍하게 나오고 그런 걸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종합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스토아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스토아 수업.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가 여기 있네요. 아침 저녁의 일상을 바꾸지 못하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수련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는 학파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디오게네스인가? 하여튼 술통에서 살다가 그때 왕이 와가지고 야 너 뭐 해줄까 그러니까 옆에 햇빛 들어오게 조금만 비켜주세요 라고 한 게 아마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일 겁니다. 아 맞나요? 네. 82페이지에 디오게네스가 있는데 기껏 얘기했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지? 아 맞네요 맞네요 있어요 있어요. 디오게네스가 견유학파라고 해서요. 견유학파가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같은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견유학파. 그래서 대형통이나 공공장소 잠을 자거나 뭐 그런 건데 알렉산더 대왕이네요.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 하니까 햇빛 좀 가리지 말고 비켜주세요 라고 했다는 게 바로 디오게네스입니다. 맞았다. 네, 자 그래서 자기 자신 내면을 가꾸는 그런 철학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자신의 일상을 바꿀 것이다. 변화를 시킬 것이다 라고 해서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를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은 무엇인가? 그럼 2부,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 그리고 3부,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4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해서 이 철학으로 삶,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스토아 수업이었고요. 인간 욕망의 법칙. 제가 아까 자 시작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한번 보고 나서 이렇게 알려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다른 거는 사실 그냥 꺼내서 이렇게 하는 거나 좀 비슷해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약간 아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권력의 법칙, 전쟁의 기술, 유혹의 기술 3부작 해가지고 약간 권모술수 같은 것들을 써요. 그래서 현대판 마키아벨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제목이요. 48 로스 오브 파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8가지 권력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이게 뭐지? 근데 한국 제목은 인간 욕망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권력의 법칙 다음 편 아닌가? 라고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원제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 찾아봤더니요. 권력의 법칙이 워낙 유명한 책이잖아요. 권력의 법칙에 있는 얘기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에센셜로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권력의 법칙 자체는 요거보다 좀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을 줄여가지고요. 필요한 것들을 만든 그런 책, 다이제스트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다이제스트판인데도 그러면 48가지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칙들. 에이구, 에이구, 첫 번째. 네. 첫 번째, 권력의 원천.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 획득의 법칙. 세 번째, 권력 유지의 법칙. 4번, 권력 행사의 법칙. 해서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법칙을 못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권력술의 대가로 유명해진 바로 이분이 낸 대표작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다이제스트가 되니까 이 책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꺼냈으면 이게 뭐지?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이게 다이제스트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찾아보고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저 책이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명의 완벽주의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국인 두 명 중 한 명은 완벽주의자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는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사실 생각보다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완벽주의자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꼼꼼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일할 때 유리하다, 뭐 이렇게 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후천적으로도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4명의 완벽주의자 유형해 가지고 재밌는 분류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재밌게 보면 눈치백단 인정추구형이 하나 있고요, 스릴추구 막판 스퍼트형이 있고, 방탄조끼 안전지향형이 있고요, 강철 멘탈 성장 지향형, 이 네 가지가 있네요. 혹시 내가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기 성향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눈치백단 인정추구형은요, 누구에게든 쉽게 호감을 얻지만 완벽주의 수준이 가장 높으며 타인을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에게는 소홀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스릴추구 막판 스퍼트형은요, 임기응변이 뛰어나지만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실패와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 유형.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탄조끼 안전지향형은요, 신중하고 성실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환영받지만 안전과 현상 유지를 1순위로 여기기 때문에 변화나 도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유형. 이거를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완벽하지 못할 바엔 아예 안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읽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철 멘탈 성장지향형, 자신감 있고 주도적이지만 조화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일면 튀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스타일 네 가지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자신은 어떤 스타일의 완벽주의자인지 한번 더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파고드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복주한 저자의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인데요. 복주한 저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전서부터 강의 시장에서 좀 뜨는 저자 강사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생각 정리 스킬, 생각 정리에 대한 시리즈가 있고요. 생각 정리 스킬 말고 또 스킬 세 가지 시리즈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생각 정리 스킬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 정리 스피치, 생각 정리 기획력 뭐 해가지고 다 100세를 넘겼다라고 해서 굉장히 요즘 뜨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보면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툴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좀 구체적인 툴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정리할 것인가. 저는 처음에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주도학습 같은 경우가 아니 자기주도학습을 이렇게 이런 걸 본 다음에 자기주도를 학습을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면은 자기주도를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쵸? 자기주도 방법까지 이걸 보면서 해야 되니까 완전히 자기주도가 아니라 타인주도 학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을 원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게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부터 그냥 알아서 해 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 정리 자체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를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고 훈련을 해보면서 내재화시킨다고 하죠. 내 걸로 만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이 저절로 튀어나올 때쯤에 이미 그것은 나의 생각 정리 스킬이 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생각 정리 스킬을 정리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 책
돈의 탄생, 돈의 현재, 돈의 미래. 돈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사실 이 책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제목인지 아니면 이 머니가 제목인지 돈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이게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재밌어요. 이건 왜냐하면 제가 한 3분의 2 정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꺼내긴 했는데 원래부터 다른 거에서 이미 봤습니다. 봤던 책이라 이제 재밌게 읽고 있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돈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안책방 그 지식편의점 제 책 지식편의점 아시죠? 인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재밌게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에 대한 지식편의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얘기들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문학적 지식이나 경제적 지식 이런 것들 다 묶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돈에 대한 역사 뭐 그런 것부터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주 옛날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도 아주 재밌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책은요. 질서 넘어 조던 피터슨. 아마 이 책은 지금 여러분 많이 읽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베스트셀러 1위, 3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그거 다음에 나온 게 질서 넘어라는 책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조던 피터슨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너무 꼰대처럼 생겼잖아요. 약간 농담처럼 하지만 아주 농담은 아니고요. 자, 이건 이런 법이야.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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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해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구체적인 방법이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저한테는 조금 그게 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명확하게 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는 것들을 알려줄 수도 있으니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지금 많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나쁜 얘기는 없을 거예요. 좋은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또 많이 사서 보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한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럼 끝내기 전에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저라면 어떤 걸 읽고 싶은 것인가? 탑3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탑3를 뽑아보세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고요. 이건 완전 순 개인적인 취향으로 야, 요거 세 가지 읽고 싶다. 이렇게 탑3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일단 3위, 세 번째는요. 인간 욕망의 법칙입니다. 인간 욕망의 법칙은 권력의 법칙 같은 것들이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이제스트해서 빠르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3위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위. 2위는요. 두구두구 두두두둔 스토아 수업이에요. 에피소드 위주로 좀 재밌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내면을 갈고 닦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인문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스토아 수업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두두두두두두두두 대망의 1위. 1위는요. 사실은 이거는 힌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걸 뽑기 전에 원래부터 이 책을 봤거든요. 제가 볼 수 있는 책이 좀 많은 편이어서 어떤 것을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 한 몇십 권 중에 이미 뽑아서 야 이거 재밌겠다 해가지고 뽑아서 본 책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돈의 그러니까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머니인지 아니면 돈의 탄생 현재 미래인지 이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로 이 책입니다. 아, 요즘에 이제 돈에 대한 책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도 요거는 뭐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런 개념보다는 뭐 화폐가 어떻게 쓰이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경제적 그리고 인문학적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지금까지 딱 내려오는 거라 아 그래서 지금 이 화폐의 제도가 왜 이렇게 됐으며 아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까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보다 더 깊은 재미와 그리고 이해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1위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탑3를 한번 뽑아보세요. 제가 본 탑3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 스스로 뽑은 탑3, 요거 좀 읽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 텐데 다음에는 아마 조금 더 봄이든가 아니면 그때는 아마 또 여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정원에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 뵈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